안녕하십니까? 사년 문성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영상과 절기를 보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시험을 오셨던 예수님의 그림 모자와 그 제림을 보내어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그림 모자가 무엇일까요? 제 시험을 오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의 달려 처음을 당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경상수로 돌아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운전하신 것이 너희도 운전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4장 17절 내용을 보게 되면 회개하라 축복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지상의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 천국이 이루어졌으니까 많이 이루어졌다면 이 성경처럼 온 인류는 죄의 지혜를 지혜서는 언제나 천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누구든지 너라고 자신에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은 엄청 지하로 어울려져 슬픔과 고통을 받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예상된 구원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고 피박하였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2장 8절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지혜를 이 세대의 공안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많이 알았다면 영광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고하셨습니다. 이 뜻은 분명히 결정했습니다. 이 뜻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잘 섬겼다면 고난의 주가 되지 않고 영광의 주 만화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무지와 불신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땅에 예수님이 죽어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뜻을 다 이루어주셨다면 하나님의 뜻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은 다 이루어졌을 텐데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